네, 안녕하세요. 금빛대디입니다. 오늘 좀 색다른 공간에서 네, 색다른 프레임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프로텍 라이트라는 프레임인데요. 이건 여러분들 알리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알리발 프레임입니다. 트랜스텍 218 사이즈의 예, 아주 깔끔하게 지금 막 도착한 따끈따끈한 프레임입니다. 일단 여러분들하고 같이 주인은 옆에서 보고 계시고요. 손톱 신공으로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톱 밑에 뺏긴 건 비밀 아닙니다. 자, 이게 가격이 얼마죠? 50불인가요? 40불? 40불 정도? 40불 정도 하는 프레임인데, 40불짜리 프레임도 이렇게 친절하게 매뉴얼이 들어있습니다. 40불짜리도. 27.99불. 예, 27.99불짜리도 이렇게 스펙이랑 매뉴얼이 들어있습니다. 99g 무게고요. 4mm 3K암대. 그 다음에 이렇게 정보들이 있네요. 권장 모터는 2205, 2300에서 2600KV. 권장 부품이니까요. 이런 건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정보들이 있고, 일단 구성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는 암대 가드 같고요. 이거 배터리 타이. 길어 보이진 않고, 그렇게 효용성이 있어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여기가 그 박음질이 되어 있다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보통, 여기가 이제 초음파로 이렇게 딱 돼서 나오는데, 이건 박음질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프레임을 한번 보죠. 지금 제가 집에서 녹화를 하는 게 아니라서, 이렇게 좀, 측정 공구들이 없네요. 그래서 대충 육안으로 예, 좀 보겠습니다. 한 4mm 정도 되는 암대. 상당히 균일해 보입니다. 마감도 괜찮아요. 홀 사이즈도 깔끔하게 뚫려 있고 암대도 상당히 균일해 보입니다. 약간 앞쪽 뒤쪽 암대가 좀 규격이 다른 듯한 느낌이 있네요. 예, 홀도 지금 네, 전반적으로 정확하게 뚫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이 합판 부품이 될 것 같고요. 합판 부품. 네, 합판 부품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이제 감으로 알죠. 저희 이제 좀 어느 정도 드론 좀 만져봤다고 감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딱 되고, 이게 상판 부품이고, 이거는 아래쪽 배터리 커버인데, 뭔가 글자를 프로그라고 써놓은 것 같네요. 예, 프로그. 예, 이렇게 글자를 파서 참 유머 감각인가요? 예,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상판 쪽 다른 부품인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좀 두꺼운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블럭을 올리게 되어 있고, 여기가 카메라 마운트 고정하는 자리 같습니다. 좀 다양한 카메라들을 끼울 수 있도록 고려가 좀 되어 있는 것 같죠. 홀이 뒤쪽, 앞쪽, 옆쪽 이렇게 해서 어떤 다양한 카메라들을 소화할 수 있도록 포지션이 잡혀 있는 것 같고, 별도 인오자이징 처리가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딱 알루미늄 깎아서 기본적인 화학약품 처리 한 번 정도 해준 이런 느낌. 근데 나사 탭핑도 이렇게 나사 구멍 뚫어주는 거 탭핑이라고 하죠. 탭핑도 상당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나사들이 규격이 좀 기네요. 좀 긴 규격의 나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긴 규격의 나사들이 이렇게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게 보이고요. 대략적으로 손으로 가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판 구조, 상판 구조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너트를 써야 되는 구조네요. 그리고 합판 쪽 같은데 합판에도 나일론 너트로 고정을 해야 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특이하네요. 그런 점들이. 예, 합판 쪽도 나일론 너트로 올려서 예, 해줘야 되는 구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래판이고요. 이게 중간판 정도 되고, 위쪽이 이렇게 고정되는 이렇게 고정되는 구조네요. 그리고 약간 공간이 있는 게 이쪽에 앞에 옆에 아까 공간이 있는 게 이게 그 카메라나 이런 그 캠
예, 액션캠 스트랩을 올릴 수 있는 공간을 좀 고려한 것 같습니다. 뭐 저렴한 프레임인데 공간 배려나 뭐 기자재 배치에 대한 배려가 상당히 돋보이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이 앞이고 이쪽이 뒤쪽인 것 같죠? 딱 봐도 괜찮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지지하는 구조를 가져가는 이렇게 이런 형태로 지지하는 구조를 가져가는 프레임들이 이 별도의 사이드판이 카본이 아니기 때문에 가져갈 수 있는 약점이 있는 반면 또 강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지하는 면이 이렇게 넓다 보면 그 받는 하중이 정확하게 분산이 돼서 또 여기서 끝나면은 충격이 와서 이쪽이 휘릴 수 있는데 위판을 이쪽에서 한 번에 갖고서 하중을 분산시켜 주기 때문에 이쪽으로 직접 하중이 받지 않고 여기가 떠 있죠. 이렇게 직접 하중이 받지 않고 이쪽 그 스탠오프 역할을 하는 알미늄 블럭 쪽에 하중이 예, 분산되도록 되어 있어서 예, 이런 점들이 또 상대적으로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옆부분은 정비나 운영에 좀 편리하고 또 조금 넓은 F시드를 올려도 무리가 없도록 이렇게 좀 터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여러분들 뭐 당연히 USB 커넥터 같은 거 쓰시기에 좀 무리가 없는 이런 구조고 스택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스택은 좀 낮게 올리면 3단까지 아니면 보통 한 2단 정도까지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구조고요. 전반적으로 구성품이나 마감은 한 30불이 안 되는 프레임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좋은 품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그 카본 쪽 얘기할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카본의 결 무늬를 보면 품질을 볼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카본 결이 굉장히 균일하게 예, 잘 잡혀 있는 그 패턴이 잘 잡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딘가 튀거든요. 품질이 안 좋은 카본을 쓰면 어딘가 이 플레이트를 봤을 때 이 결이 어딘가 튀는 게 딱 눈에 띄는데 그런 게 거의 없이 예,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암대 끝도 저렴하게 남아 이렇게 보호할 수 있다는 건 예, 아예 암대를 이 보호 커버를 고려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깔끔하게 올라가네요. 그러니까 마감 수준이나 가공 수준은 예, 제가 보기에는 아주 예, 가격 대비 매우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고려해 볼 만한 예,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터를 이 프레임 리뷰를 제공해 주신 분은 이 DYS2306 2800kV 짜리 모터를 이 신형 모터거든요. 이름이 삼국 시리즈 모터예요. 삼국지 모터라는 뜻이겠죠. 삼국지 모터를 구매를 하셨어요. DYS 삼국지 모터. 그냥 보기만 해도 아주 힘이 넘치는 이런 스타일의 모터인데 예.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대로 아래쪽이 많이 오픈되어 있는 이런 모터입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자석이 상당히 두껍네요. 예. 자석이 상당히 두껍고 스테이터는 뭐 스펙을 좀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 뭐 12 일반적으로 저 12에 14 정도 예, 되는 스펙인데 못 읽겠죠? 예, 저도 못 읽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예. 뭐 별도로 따로 뭐 정확하게 뭐 스펙을 볼 만한 데이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구성상에는 무리가 없고 이 모터를 올렸을 때 홀 사이즈도 예, 홀 위치도 매칭이 잘 되어서 모터도 암테랑 매우 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 블랙 레드 해서 이렇게 모터도 매칭이 잘 되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제 공구를 하든지 이런 게 공구 좀 주실래요? 아이 고맙습니다. 오늘은 스텝들을 두고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와주시는 스텝들 두고 그러면 이왕 시작한 거 대략적인 가조립이라도 한번 해서 보여드리는 게 또 예의일 것 같습니다. 문제 없으시죠? 네, 팔 아파. 아, 예, 팔이 아프시대요. 예, 팔이 아프시대요. 아이, 참. 스텝 체인지. 예, 스텝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암대 위치를 이렇게 되네요. 암대 위치가 이렇게 돼서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 구조, 그렇게 해주셔야지. 그러네요. 이제 암대를 꼽아보니까 약간 정엑스 느낌이 강하게 오죠. 네, 정엑스 느낌이 강하게 봅니다. 자, 이런 게 통밥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냥 딱 보면은 그냥 대충 딱딱딱 때려 박아도 그냥 모양이 만들어지는, 그러다 망하죠. 다시 조립하는. 예, 함부로 하지 말고, 예, 자락자락으로. 예, 그죠? 거의 정 X 프레임이라는 게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딱 되니까 정 X 프레임이라는 게 보입니다. 예, 딱, 느낌은 딱 요만큼만 만들었는데도, 느낌은 굉장히 좋습니다. 암대도 두껍고, 화판도 2mm 두께로 지금 잘 잡아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앞쪽 방향이 아무래도 이쪽이 앞이 되겠죠. 이쪽에 이제 그 저희가 보통 배터리 선을 이렇게 빼니까. 근데 아쉬운 건 여기가 좀 터져 갖고 이렇게 선을 넣고 빼기가 좀 좋았으면 좋을 것 텐데, 아무래도 선을 미리 넣어서 이렇게 땜을 PDB에 땜을 하거나 변속기에 땜을 해야 되는 이런 구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야지 선 관리가 조금 더 수월한, 네,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여기가 스택을 올리는 지역이, 네, 위치가 될 것 같고, 여기가 나사를 한 개씩만 박을게요. 다 박으면 또 애매하니까 한 개씩만 박아서 자리만 한번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제가 보통 완성을 하고 보여드리는데, 오늘은 오픈한 김에 전체적인 느낌을 한 번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니까 그 중간용 플레이트네요. 중간에 그 어떤 스택 쌓을 때 쓰는 보조 플레이트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앞으로 해서 짧은 걸로 이게 2mm네요 그러네요. 이거는 M2인 것 같습니다. M3가 아니고 상판 쪽은 M2로 마무리가 되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M2 네. 이거 아니네. 고맙습니다. M2. 네. 저희 독특한 습관 아시죠? 나사 잡을 때 위에 안 잡고요, 밑에 잡아서 가볍게 돌려주는 저희 독특한 습관입니다. 그래야 힘으로 무리하게 박아 넣고 이런 일이 없습니다. 대략적인 모양은 이렇습니다. 깔끔하고요. 느낌이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기존에 국내에서 보던 프레임들이랑 확실히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알미늄 구조도 뭐 나사 안 박아서 그런 겁니다. 그게 제가 툭 쳐서 밀리는 거 아니고요. 예, 괜찮습니다. 위쪽으로 자세도 좀 좋은 것 같고요. 아래쪽도 상당히 깔끔하게 자리가 잡혀 있는 것 같고. 케이블 타이, 벨크로 타이도 굳이 여기까지 안 밀어놓고 아래쪽에서 위쪽까지 잡아주면 더 단단할 것 같고요. 아래쪽에서 잡아줘도 뭐 무리 없이 나옵니다. 모터와 프롭을 5인치까지 무리 없이 쓸 수 있는 구조인 것 같고요. 이 모터 선 진짜 깁니다. 거의 뭐 한 20cm 가까운 모터선 길이를 자랑하네요. 네.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면 좀 굉장한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비행성도 X형 프레임이라 나쁠 것 같지 않고요. 이 부분이 좀 판판한 게 약간 저항성이 좀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워낙에 심플하고, 그래서 이쪽 암대 두께도 사실 그렇게 과하게 두껍지 않아요. 암대 두께도 과하게 두께. 앞에 아저씨 조용히 좀 하세요. 예.
앞에 암대도 이게 3mm인데 여기가 그렇게 과하게 두껍지 않아요. 한 1.5가 정도 되는 예, 2cm가 채 안 될 것 같은 이런 두께 좋습니다. 오늘은 알리발 프레임 218mm 정도 되는 요게 아니고요 218mm 정도 되는 예, 프로그 라이트 프레임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봤습니다. 오늘 제공해 주신 지인분께 감사를 드리고 옆에서 촬영까지 같이 도와주셨습니다. 프레임 리뷰를 위해서 네, 괜찮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구할 수 있는 괜찮은 프레임, 쓸만한 프레임인 것 같습니다. 가격이 좋으니까 한 두 개 정도 구매하셔갖고 하나 여분으로 재변 오신다 그러면 뭐 일단 뭐 견적이 났을 때도 부담 없이 교체할 수 있는 가격이니까요. 30불이면 국내에서는 뭐 암대 몇 개 암대 한 두 개 가격이 뭐 그 정도 되는 프레임들도 있으니까 무리 없이 X형 프레임을 원하신다 그러면 사용해 보실 만한 것 같습니다. 이상 현장에서 금빛 데디였습니다. 고맙습니다.